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생명 살릴 증인으로, 전도자로 버리도록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거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보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오늘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와 안테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테나라는 말은 소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소통돼야 되느냐? 지금 현장에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아무리 복음이라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냐? 여러분을 통하여 만민이 소통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소통되어져요. 뭐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요. 쉽게 말하면은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는 안테나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테나 뭐예요? 전파를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안테나를 세운다. 하수망대를 세운다. 플랫폼을 세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된다. 이거를 깨닫지만, 만민이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하면은, 237이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하면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인이 되어가지고, 237 하게 되고, 만민 세계복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 만민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꼭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 가지고 선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자, 우리가 다민족을 불러서 진짜 그들과 소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통에 안테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의 가장 문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대국의 영적인 병이 뭐냐? 강대국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은 강대국이다, 개인을 보고 엘리트다,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야.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그게 성공했다, 강대국이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다,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강대국들은 약소국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엘리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게 강대국의 영적인 병이고 엘리트들의 영적인 병입니다. 렘넌트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강대국만 영적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약소국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약소국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많은 침략을 받다 보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야가 넓지 못해요. 의식주밖에 몰라요.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밖에 몰라요. 또한 오래된 내피림 운동, 오래된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세 가지 영적 문제는 급히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강대국의 영적 문제, 약속의 영적 문제, 이들은 복음이 없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서 영적인 병, 영적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 상징하는 걸 우리로 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이스라엘의 제도, 전통, 율법,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복음을 다 놓치고, 지금까지 있던 기적만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선민사상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착각,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을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 점검하고 쳐다봐야 될 게, 소통하는 거. 렘넌트가 망되고 언약잡은 여러분이 망됩니다. 그 망대에 플랫폼과 하수망대 안테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가진 자라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면은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똑똑해야 된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말, 아니, 올가나이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올가나이즈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게 복음과 율법이 섞여가 율복이 나와요. 섞어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가 정리가 딱안 되어져 있으면 영적 분별이 안 되어져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플랫폼을 준비하고, 망대를 준비하고, 안테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강단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증인, 이걸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입으로만 계속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개인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어디에?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이걸 개인화라고도 하고, 복음화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강대국이든 약속이든 복음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더구나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뭐요? 우리로 치면 언약 잡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교회 다니는 자인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바란스가 무너져버리니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다. 치료. 이게요. 이게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으로 이게 제대로 힘이 없어요. 치력이 없으면요. 뭐, 이 세상적인 지식이 갇혀져 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저 전문인들이 컨설팅을 해줘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컨설팅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러면 망한다는 게 보이는데, 본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치료. 치료라는 거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식만 인계하고 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 빛의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인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력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주신다는 말은 보좌화. 여러분이 정말로 시티즌십이 한국에 있지 뭡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좌화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거 세계화라는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에도 입을 넓게 열라 할지 뭡니까? 출애굽 시킨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라.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지경이 넓혀질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업의 지경이 2, 3, 7 살릴 만큼 넓혀진다.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 증인 삼아야 되니까? 실체적인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첫째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뭡니까? 15가지 축복입니다. 증인, 상구삼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축복을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승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뭡니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개인화시키고 보좌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삼구삼의 비밀을 누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은 아홉 가지의 진짜 응답이 실제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세팅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삼초월. 땅에 살지만은 땅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늘 보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면은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의 능력이 생명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삼생명.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있는 거, 영적 생명력. 이게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영적으로도 시적으로도 육체 건강에도 왜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있고 건강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경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게 경제란 말이에요. 이 경제를 뭡니까? 빛의 경제로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보면.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권한적인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에 있어요. 이게 세팅됩니다. 세 번째, 삼전무후무. 네.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에게 전무후무한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전무후무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세팅될 것이다. 이걸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오순절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문. 그 오순절,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전도행전의 역사를 써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시간표가 임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어주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 있는 사람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그 축복의 시간표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잘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재앙의 시간표로 쭉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시간표라는 거 여보면 요행이고 운이고 재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엉뚱한 짓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되는 시간표 속으로 축복의 시간표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면 시간표 바깥에 나가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반복되고 있다. 사사기처럼 그 쳇바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시간표가 엉뚱한 데 가가 있는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일어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응답,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자, 이 시간표 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잡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빛을 밝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어떤 것들이 발달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 사단이 파놓은 감정 속에서, 불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올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힘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어져 있게 하시고 그 배후 역사하는 이 허감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또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제자로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기능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관 선교, 알류, 위주 청년 선교국, 동문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노예 시차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밋학교, 한글학교, 각종 렘넌트 사역과 또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설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으로 본 현장, 학교 현장, 또 직업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미래를 살릴 리더를 준비합니다.
만민 이상치를 알아.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영적 안테나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